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자 이번엔 제 사연입니다. 예, 10대 여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키우는 언니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 있었죠. 좀 노른 여학생이에요? 제가 볼 때 겁나 놀았어.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제 고민은 그 사연의 300배예요. 그땐 닭 한 마리 때문에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 집은 닭이 300마리예요. 닭이 300마리예요. 닭 농장을 하시는... 그래요. 농장을 하냐고요? 아닙니다. 그럼 양계장을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마당이 넓냐고요? 아닙니다. 뭐야? 저희 집은 마당도 없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키우는 닭이 300마리. 아, 말도 안 돼. 다들 닭하면 뭐 토종닭, 장닭, 오골계 요 정도로 아시죠?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모던 게임 반탑, 네? 쿠쿠코친, 턱보시키. 아, 닭 이름이에요? 네. 다크 브라마. 아, 종 자체가? 네, 이게 헐리우드 배우 같지 않아요? 은수남. 생전 처음 듣는 닭들이 우리 집에 최다 있어요. 구구!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가키야! 가카카카카카카! 애칭 한번 해줄래요? 오늘 닭은 그러잖아요. 네, 네. 뻣뻣아! 아침에 일어날 때 사실 목이 뻣뻣하다고. 네. 뻣뻣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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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지가 뻣뻣해서 잠을 못 자고. 예쁜 여자다. 꽃기야! 힙합하는 남자다. 그래요. 이렇게 300마리의 닭들이 뭐라고 떠들어야 될 땐 그냥 닭 모가지들을 다 비틀어버리고 싶지만 홍산물도 먹이고 심지어 녹용까지 갈아먹이며 알뜰살뜰 챙기는 아빠 때문에 절끝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대박이다. 게다가 엄마는 한수 더 떠요. 어머머 예예예예예예 너 저거 들었지 뭘? 애들이 금방 아빠 보고 아빠 엄마까지 그래? 아빠 하고 울잖아. 너 못 들었니? 기가 막혀서 저희 집 식구들이요 일곱 식구가 네? 살아요. 와. 일곱 식구 살아도 모자랄 집구 속에 닭들까지 엉켜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겨운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쩜 이렇게 닭들을 좋아할까요? 걔네들 진짜 아빠라고 할 줄 모르는 그냥 단순한 닭대가리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네? 예. 목적도 아니고 우리 저기 투윤하고 H는 어때요? 뭐 닭이나 뭐 다른 거 키워봤어요? 병아리는 어렸을 때 병아리 키워봤어요. 병아리 진짜 많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만지고 막 이러니까 이뻐하니까 이뻐하면 이뻐할수록 빨리 죽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저는 털 있는 동물을 무서워요. 아, 저는 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털 파충류 이런 거? 네. 그럼 남자도 털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 털, 발에 털. 아니요, 그런 털은 아닌데 그냥 동물. 아, 동물 털. 남자는 다르죠. 네. 네. 알겠죠, 아무래도. 네. 참고로 저는 털 없는 남자 좋아해요. 네. 아,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 300마리? 에이, 설마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화장대. 화장대에 있는 거야? 아, 닭이. 전부 뭐 병아리잖아요. 병아리 저런 것들이 크겠죠. 야, 근데 종이 병아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 일반적으로. 와! 아, 미치겠다. 싱그대! 요거 한. 싱그대. 살벌하다! 저거 좋다! 아, 저건 마치 요리하기 직전에 이제 다듬기 전에. 또 보여주세요. 뭐야? 거실. 뭐야? 거실. 와, 뭐야? 어, 개도 있어요, 개도. 와. 아니, 이거. 집에 냄새 엄청 날 텐데. 오죽했으면 딸이 이렇게 사연을 보냈겠어요. 그 냄새 너무 나요. 오. 일단 주인공을 모실게요. 와, 네. 정말 자, 주인공 나와주세요. 맞아주세요, H가. 야, 거의 다이빙 수준이에요. 어서와요. 머리도 이렇게 화면에 잘 이쁘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일곱 식구에 닭 300마리와 함께 사는 게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엄마, 아빠, 저희 5남매 하고 5남매. 닭까지 300마리 뭔 일이야. 그래서 아니 300마리가 어떻게 집에 다 있어요? 아, 집에는 30마리 정도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집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로 거기다가 키우고 있어요. 아니 30마리도 집에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그런 거 품종을 개발하는 어 진짜 그런 거 아버님이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 건두부 공장 거기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그냥 주무세요. 근데 전혀 상관없네요? 네. 근데 관상용 닭. 아, 관상용 닭. 네, 아니, 예뻐서 아니, 키우는 닭. 야, 아니 왜 기르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왜, 닭을? 왜? 맨 처음에는 두 마리 정도 키웠어요. 아, 두 마리씩 키웠는데 두 마리 정도야 뭐.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이러고 왜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아빠께서 자꾸 어디서 병아리를 사오시는 거야? 대여섯 마리씩 한꺼번에 막 데리고 오시니까 데리고 오세요? 아, 지금 올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300마리를 쭉 누른 거예요? 네, 그게 작년부터니까 되게 많이 야, 아니 이게 울 귀엽지. 문제는 아닌데 울어. 그렇다면 딸은 사무친 거예요 지금 닭한테. 아니 얼굴에 닭똥 싸고 막 이러지 않아요? 얼굴은 아니고 옷을 자주 버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다니까. 아니요 막똥 싸고 다녀요. 지금 한참 아, 알겠습니다. 예쁜 옷 입을 나이. 네. 닭하고 한 집에서 사는 느낌이 어때요? 그 진짜 싫어요. 그 느낌을 자세히 한번 얘기해 줘봐요. 그게 집에 있는 게 중닭이다 보니까 막 아침 이제 꼬깨꼬깨 울려고 목을 튀으려고 그 소리를 내요. 예를 들자면? 정해진 시간에서 하면은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소리를 내니까 막하지. 큰 닭이 되고 싶어 해서 계속 연습하나 봐. 그거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다 냄새도 나니까요. 어떤 냄새예요? 닭? 아우 닭똥 냄새. 그냥 냄새 맡으면 처음 맡는 냄새도 아 이거 닭 냄새야. 이걸 알 정도로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아니 치킨 먹어요? 치킨? 엄청 좋아해요. 그럼 혹시 부모님들 치킨 시켜서 안 드세요? 아니요 진짜 좋아한대잖아. 드시기가 좋아하잖아.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쁜지 한번 진짜 부모님을 만나보자고요. 네. 아빠 어디 계세요? 아하.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어머 아니 이렇게 옷 입은 거나 외관스러워 전혀 닭을 키우실 분이 아니세요. 질색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기 금융계에서 나오신 분들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닭이 좋으세요? 네 많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어요? 지금 갓난 애기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 아까 왔어 죄송해요. 네. 아리가 돼가지고 아성조로 가면서 푸드덕거리면서 기지개 피우고 하는 그 모습. 아 그게 모습들을 네. 얘기하시는 거죠? 아침 햇살에 그 털이 깃털이 이렇게 막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날 때. 그거 얼마나 이뻐요? 몰라요. 한번 길러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어머님도 그러세요? 예, 저도 너무 예뻐요. 우리 닭들은 걔네들이 진짜로 아빠, 아빠 막 이래요. 이 계단을 아빠가 걸어오면. 아버님 사실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불러요? 아버님 귀에 어떻게 들려요? 그냥 아빠라고 들려요? 예. 그래서 가서 열어봐요. 막내 아들인 것 같은데 잠깐만. 예, 마이크. 정말 닭들이 아빠, 아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깜짝이야. 닭들이 아빠, 아빠예요? 네. 어떻게 흉내 내줘봐. 들은 거. 생각이 안 나요. 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니? 뭐냐? 아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 아빠 이렇게 해요. 근데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오면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아 바뀌어요? 그게? 네. 아니 엄마 아빠는 구분이 되는데 왜 딸은 안 돼요? 절대 아니야? 절대 딸이 들었을 때는. 똑같아요. 걔네들도 힘들겠다. 왜? 신동엽 씨 왜 힘들어? 아니 딴 사람 앞에서는 괜히 꼬끼어꼬끼어하고 두 사람은 있을 때만 아빠 해요. 되게. 아니 진짜 두 분은 진짜 아빠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버님 어떤 때는 이 예쁜 그 다섯 명의 자식보다 닭이 더 예쁠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어떨 때 예뻐요? 지금 닭 같다고 지 주장대로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닭 모이 주고 그럼 얼마나 이쁜데요. 말도 잘 들어요. 조용해. 그러면 조용히. 에이 설마 아버지. 아니 그럼 어머니도 자식보다 닭이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지네는 지금 다 컸다고 진짜로 어쩔 때 한 달에 한 번도 애들하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애들은 말 안 들어도 닭들은 말을 듣는다. 그렇죠. 야 아니 닭 갖고 왔더니 봅시다. 보고 싶죠. 예. 닭 좀 보여주세요.
어, 진짜 예뻐요. 오, 너무 예쁘다. 건져도 돼요, 건져도. 아, 지금 닭이 예. 나왔는데 아, 저는 뭔가 우리가 갑자기... 알던, 보던 닭하고는 달라요. 어, 그런 닭들은 없어요. 얘가 지금 굉장히 싸놨거든요. 오, 일로 와.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할게요, 선생님. 한번 좀 이따 할까요? 엄마, 엄마. 엄마.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아메리칸 패키리지 실키라는 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몇 종 없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짜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네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응. 날개를 잡고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아니야 놀랬어. 어 알았어 엄마 뭐라는 거야? 어 위험할 것 같아. 네 놀랬어요. 얘는 이제 백머리 폴리시라고 여기 머리 부분이 하얀 백봉이 나와 있잖아요. 오, 예. 저 얘네들은 아, 머리를 따로 당겨줘요. 와와와와. 예, 얘네들이 한 쌍이에요. 아 이게 아, 이게 암컷 어. 스컷이에요? 예. 어, 니네도 짝이 있구나. 네. 닭보다 못한 것 같아. 닭보다 못한. 야, 야. 하얀 비둘기 같아. 어머머머. 비둘기 같아, 비둘기. 얘는. 어, 엄마, 엄마, 알았어. 얘는, 얘는. 어, 다 같이 얘는 백폴리시라고 해요. 그 얘네들이 왜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냐면 얘네가 이게 관이 있어서 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그 사방 요 앞에 테두리밖에 못 봐요. 그래서 멀리 날지도 못하고. 응. 멀리 날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이 안아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아.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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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야, 자, 일어나세요. 근데 이게 서로 교감이에요. 짐승하고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교감하듯이 저희도 얘네들하고 교감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아버님이 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막 말버둥 치잖아요. 그랬더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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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그러니까 닭이 가만히 있어요. 진짜 근데. 가만히 있네요. 근데 가만히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닭들 하면...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네. 저기 병아리도 있어요. 예, 예. 네, 지금 새끼들을 새끼, 품고 새끼 있대요. 아, 여기가 지금 지금 열 마리가 있어요. 마침 네. 그럼 아버님, 여기도 가격이 또 다 달라요? 가격으로 따지면? 네. 제일 비싼 닭이 어떤 닭이? 얘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1,000만 원씩 했었어요. 네. 저기요. 네, 저기요. 한 마리예요? 쌍에. 쌍에 1,000마리?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요거는요. 요즘은 평균화 돼갖고 2, 30만원대. 얘는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얘는 지금 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얘가 아빠 아빠 하는 애예요? 네, 얘하고 얘가 그래, 얘가. 얘가 아빠 아빠예요? 네. 아빠, 고개 좀 아빠, 이거 봐, 아빠 아빠 하잖아요. 진짜 어. 한번 들어보죠. 맞아. 여러분, 저요 들어봐요. 아빠. 이리 와. 아, 근데 뭐. 아빠 그러잖아요. 아, 근데. 다시요. 아빠한테 지금 저희들이 너무 일반적인 닭만 봐가지고요. 이 닭을 보니까 진짜 예쁘긴 예쁘고 멋있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쁜 털이나 온도, 습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또 얘네들 건강해야 되니까 항생제를 음수를 시켜요. 항생제. 또 심지어는 저는 홍삼 액기스도 네, 타서 줘요. 또 집사람 보약을 해주잖아요. 보약도 살짝 넣어서 줘요. 와, 아니 뭐, 저기요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대단하다. 이제 조금 들어요. 어느 정도야, 아버님? 근데 사료값만 해도 이제 거의 100만 원, 거의 100만 원. 와. 돈? 근데 노경도 먹였다면서요? 예, 여기 중국에서 온 누님이 노경을 또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아이 내가 먹기보다는 애들 좀 먹여야겠다. 내가 먹기보다 해가지고 또 그거를 끓여서 음수를 시켰어요. 아이들한테는 녹용을 좀 줬나요? 물어볼게요.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빠가 해주시는 녹용이나 홍삼? 녹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딱 볼 때는 이렇게 키워서 계속 좀 비싼 값에 팔려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재테크의 어떤 예. 목적이신가요? 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식을 내다 파는 부모는 없잖아요. 사과를 주면 아니 지금 저기 남동생이에요 옆에 오빠예요 네 오빠 아 오빠 아니 어때요 아빠 엄마가 이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저희를 절대 안 챙겨줘요 밥 먹었냐고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차려 먹어요 아플 때는 어떻게 챙겨줘요 닭들은 아플 때도 힘듭니다
강아 볼 때는? 주사 놔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닭한테 질투 한 적이 있는지. 그렇겠다. 아.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네, 있죠. 최근에 엄청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살에 배탈 나고 체하고 막 이렇게 계속 겹쳤거든요. 그래서 완전 골골대고 있는데 너는 왜 아빠가 말하는데 말 귀뜸으로 듣지도 않고 이렇게 아파서 골골대고 있냐고. 뭐라 그러지만 하시고. 네. 왜 병원 한 번 안 가고 뭐 했냐고. 아이고 서운했겠다. 아니 지금 아버님 표정 보니까 네. 치사하게 그것까지 얘기해. 아니 근데 집이 마당 있는 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서 막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때요? 옆집에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빠랑 싸우셨죠. 아버님 왜 뭐 싸울 일은 아니었잖아요. 미안한 마음은 알죠. 근데 일주일 만에 빼주래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 옮길 장소도 섭외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못 뺀다 그랬더니 못 빼시면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두세요. 그냥 잡아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뚫림잎이라고 함부로 지끄리지 말아라 하면서 또 했어요. 그래서 싸우게 되셨구나. 네. 본인은 사랑으로 키우시니까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주거지역이 이렇게 밀접해 있고 막 사람들 같이 사는데 300마리는 애완용은 너무 많지 않아요? 아, 지금도 제가 자작포하기 500난을 만들었어요. 매주 20마리씩 분해하면서 나와요. 개체수는 아마 300마리를 띄워서 올 한해 한 1000마리, 한 1000마리. 아니, 1000마리. 아니, 그러니까 계속 키우실 거냐고요? 네. 1000마리를요? 아니,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올 때부터 단호하셨던 것 같아요. 절대 양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에 나온 이유? 엄마, 아빠 두 분끼리서만 관리하면은 저는 신경 뭐지?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막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말에 나가시는 동안은 오빠랑 제가 주말 동안 애들 밥 주고 뭐 물 주고 밥 주고 물 주고 밥 주고 물 주고 그거만 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원래 아빠가 저를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는데 네. 저번에 뭐 물 안 줬다 밥 안 줬다 해갖고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제가. 닭에 관해서는 무조건 혼내요? 잘못하면? 네, 물 한 번 안 줬다고. 왜 물 안 줬냐고. 그러면 원하는 거 닭 좀 간절하게 한마디 하세요. 아빠 나한테 닭보다 못하는 얘기 못하다고 그러지 좀 말고 엄마 아빠는 표 쏟아진다.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뭐 닭한테 쏟는 애정 그냥 우리 원남매한테 좀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키우는 것만 더 하면 안 될까? 더 데리고 오지 말고 늘리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글쎄요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탁했어요 아버지. 가보세요 저기 이쁜 애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안고 오고 싶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투윤박터 가겠습니다. 전 문제인 것 같아요. 딸의 입장이다. 네 왜냐면 지금 저 같아서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하고. 야 이건 진짜. 그쵸 심각한 고민이다. 어떻게 해요? 자 동우.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것 같네요. 정말 딸의 입장에서 고민이겠다. 아, 저 나이에 정말 고민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됐습니다. 과연 몇 표로 나왔는지 뒷자리부터 보여주세요! 자, 지금 커플 중독 남편, 커플 중독 남편. 127, 127, 127, 127, 127. 127. 127이면 다음에도 다. 못 보셨을 텐데 아버님이 딱 1위를 한 걸 느끼고 아빠가 딸한테 졌어요. 아 졌어요. 아마 좀 줄이세요 이제. 예. 새롭게 127표로 1위로 올라섭니다.
KBS 한국방송.